대검이 더 좋아요. 아, 다 뺐어요, 코가? 아, 대검 체드 플레이가 그거네요. 야, 이거 딱 보여주면 바로 해머 던져버린다. 바로 코가 다시 뺀 다음에 대검이 다시 박을 거다. 어 뭐야 버그인가? 가끔 이런 거 죽다 니가. 버그인가? 썬브레이크가 이러거든요. 어, 라이즈가 저기 심해요. 어, 나 썬브가 저기 심하거든. 야, 고조차 때문에 안 맞았어. 박도재기? 이건 뭐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아이스보에서는 그게 좀 힘들지. 월드에서 되지. 아이스보는 차액치고.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월드는 몹이 빡때리니까 몹이 금방 경직이고 바로바로 경직이었고 빡몹이라서 차액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는 DPS는 좋은 편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프리드는 좋은데 문제 전체적인 DPS로 보면 좀 암울하긴 하죠. 때린 거 없는데. 야, 때린 거 얼마 없는데 자라가고 있어. 그리고 잘파 슈레더야. 지금 이거 일부러 세팅이고요. 뒤에 벽이다. 레우스 애들이 머리 경직치가 대략 1200 정도 돼요. 근데 대검 참모아가 경직 보정이 그 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만약에 1000이 뜨면은 1000 경직치가 아니라 1300에서 1500 경직치예요, 대략. 웬만하면 그냥 한방 경직 나죠. 참모아 맞추면. 대검은 재물가 아니에요? 아, 하면 되지. 연습하면 돼, 연습. 연습만이 살길. 야, 처음부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다 보면 어? 몬서 이 패턴 다음에 저 패턴이 확정이네? 어? 그럼 내가 저 사이에 우겨넣을 수 있는 공격 뭐가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마치시테마시타. 아, 태도요? 어우, 좋네 그냥. 반파배기? 아니, 얘는 그냥 마스터 초기잖아요, 마스터 초기 뭐. 이거 상위 장비야, 이거. 상위 목적이시면 자그라스 밥 먹고 뿌리면
빨라요. 내가 들어오는 박자보다 빨리 들어. 세상참? 반갑습니다. 아, 소울 게임 하다가 조금 장르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사려고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사면 될까요? 그건가? 지금 세일하는 사이트 알고 있거든요? 저도 세일하는 사이트 있긴 있는데 한 거 싼 거니 그렇긴 하죠. 싼 거 한성검 괜찮은 거 같고, 근데 한성검을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 태도 연습하러 가겠다. 항기 장비야, 그렇죠. 초반에 안 맞고 하면 그냥 영문 치면 되겠는데?